부동산 주락펴락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좀 그래요. 좀 전에 그 모습이 아닌데 네. 갑자기 귀여워졌는데. 그 귀여움. 우린 프로니까. 네. 카메라 불 들어오면 바뀌어요, 사람이. 좀 전까지 굉장히 시크하셨는데. 네. 여름인데 어떻게 보양식 다들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네, 뭐 그냥 있는 대로 계속 먹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양식 한 가지씩 얘기해 보기. 어떠세요? 전복. 전복. 역시 돈 있는 사람. 역시 부의 상징. 전복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오늘 아침에 반찬으로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아, 반찬으로? 어. 아, 역시. 아, 잘 사는구나. 오징어 안 드세요? 전복 드시지 여기. 오징어도 나왔어. 그래요? 네. 아침 반찬으로 전복 드시는 우리 권기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보양식? 여름의 보양식은 말이죠. 네. 뭐 또 삼계탕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 보양식. 잘 안 해주시잖아요. 매일 아침에 줍니다. 아, 매일 해주십니까? 결혼 이후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일 아침을 먹는 남자. 아침이 뭔가요? 아침? 메뉴 같은 건. 매일매일 달라져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봐요. 결혼하는 조건이었어요. 아, 지금 콩프레이크? 아, 결혼을 항상 아, 아침을 먹어요. 콩프레이크 조기별로 해서. 대단하다. 야, 멋있다. 어제는 후르츠링, 오늘은. 그것만이라도 어디야? 그것도 못 얻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아, 우유는 심지어 셀프로 가져. 아, 그렇죠. 셀프죠. 이거 어떻게 가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 애들이 먹다 남으면 우유 주겠지 뭐. 유통기한 지나. 보통 그래요, 엄마들이. 아침에 우유는 원래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대요. 썩은 우유를 먹는다고요? 아니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대요. 아, 유통기한. 네. 안심하고 드세요. 거기까지. 네. 박 대표님은 뭐 먹어요? 전복. 보양식으로? 전복은 많이 먹죠. 우리 황 대표님은요? 저는요, 보양식이라는 게 그냥 내 몸에 맞는 게 보양식인 것 같아서 전 진짜로 오이냉국을 좋아해요. 오이냉국이 보양식이에요? 아니 진짜 그걸 먹으면 피로가 풀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오이냉국 좋아합니다. 전 중국 음식. 네, 중국 음식 다 먹어요? 좋아해요. 네, 다. 종류별로? 네. 짬뽕, 짜장, 탕수육, 짬뽕, 짜장, 팔꼬채, 뭐, 깐쇼새우 뭐 이런 거. 그거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져요? 아,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거 뭔가... 먹고 나서 살 뺀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요즘 살 뺀다고 맨날. 네, 어제 그거 먹어서 오늘 좀 다이어트 하려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아, 파리 대책 1년. 아, 파리 대책 1년이구나. 1단 변화라고 써놓으셨지. 심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2단 변화도 있고. 파리 대책 후 1년, 정말 딱 1년 됐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 시장에? 말씀하세요. 전문가님 좀 하시죠. 아까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질문을 제발 좀 이쪽에서부터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먼저 한번 해요. 그럴 때는 이쪽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아, 저부터? 네. 저는 그냥 파리 대책 이후 1년의 변화가 제일 큰 거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네,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암만해도 규제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금융규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여러 채 흐지부지한 거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똘똘한 채가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엄청난 양극화가 초고속화로 진행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억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초양극화라고. 그냥 양극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양극화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맨하탄 또 나오는구나. 맨하탄. 아, 맨하탄 얘기. 강남역 맨하탄. 아니, 진짜 맨하탄. USA 맨하탄. USA 맨하탄. 일산에도 하나 그거 말고 USA 맨하탄에 가면 그러니까 맨하탄에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외곽 지역 아파트 40채랑 가격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얘기를 하면 영등포 지역만 보더라도 영등포 옆에 중동이 있죠. 바로 옆에 이제 위쪽에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중동 아파트 팔면 영등포 이사 가구도 남았어. 일산 아파트 팔아도 비슷한 평수로 영등포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금액인데 7, 8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영등포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게
2016년 말부터 올랐거든요. 10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5억짜리가 거의 10억 된 거야. 예. 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아니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산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영등포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일산 아파트 동일평형을 두 채를 팔아도 영등포 전세 가기가 벅차. 옆에 중동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 중동에 있는 아파트 동일 아파트를 팔아도 영등포 아파트 전세 가기가 벅찬 거야,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뭐 돈이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은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네. 네, 아니신 분들은 도심권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랑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우리 황현 대표님은 파리 대책 1년을 컨닝을 하지 말고 네 얘기를 들어. 왜 자꾸 이걸 봐? 보여? 안 보이지? 아니 이제 조금 알아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파리 대책 1년을 보다가 초양극화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그렇죠. 의견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박병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파리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대책은 정말 파리 잡는 대책이다. 파리가 뭐죠? 파리를 잡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력이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봤는데 이 파리 대책은 한마디로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네. 규제인데 이제 수요를 억제는 거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공급을 늘리거나 또는 수요를 억제거나 이러는 건데 파리 대책은 순수하게 이제 사실은 수요를 억제하는 거죠. 괴롭혀서 세금이나 이런 규제로. 근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나게 이제 심하게 나온 거죠. 그 결과는 이상 급등. 엄청난 급등이 나온 거죠. 사실 이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최소한 2, 3억 싸게 형성돼야 될 시세의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이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건 이상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오를 건 오를 거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오를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수요 억제책만을 가지고서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수요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올랐던 게 아니라 지금 과거 우리 한 5년간 크게 올랐던 이유는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사상 최고의 부동자금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수요자만 옥죄면은 될 거야. 근데 지금 수요가 감소하긴 감소했지만은 더 큰 문제가 매물은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요. 실입주자분들 솔직히 상담하고 아파트 단지 추천드리면 전화가 오세요. 갔는데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매물을 씨를 말라버린 마르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정책 방향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뭐 후퇴라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좀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이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맞겠냐?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파리 정책이 가지고 온 효과는 정말 이상 급등입니다. 네. 광기현 선생님. 진짜 누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름표 좀 달아주실래요? 애가 둘이야. 왜 자꾸 왜 그래 사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티를 내는 거야. 셋만 아니면 된대. 광기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파리 대책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나온 대책이잖아요. 네. 과열된 시장을 그러니까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과열이라는 게 정상적인 상승 범위를 벗어난 거고 그 상승하는 과도한 상승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내놓을 때부터 시장의 부작용은 예견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박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병행을 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은 한 가지의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진 정책, 그러니까 수요를 차단하고 뭐 이렇게 거래를 중단시키는 정책이 됐었는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예전에 뭐 그 전 정권에서
공급 정책들을 계속 펴왔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공약에서 이런 임대 아파트를 몇십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것과 시장에 실제로 공급되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그런 불균형적인 시장을 좀 잡겠다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나왔고 그 정반대되는 현상들을 다 예견을 했었어요. 파리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 대책이 나오고 할 때도 이렇게 거래만 중단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이런 과세를 하는 거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